자, 열전 효과. 열전 효과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신경 쓰자. 지배 효과는 열전대, 뭐 열전 발전기에도 쓰여. 그리고 열전상. 뭐 열을 전기적인 걸로 바꿔주는 그런 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티어, 이거는 전자 냉동고에도 쓰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둘 다 이종. 이거는 동종에서 쓰이는 거야, 동종.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페르미준이라는 걸 한번 좀 이제, 자, 페르미준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걸 페르미준이로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자 이걸 페르미준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 부위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돼. 자 어디가 높아? 여기가 높지. 여기가 낮지. 페르미준이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여기가 핵이 있는 쪽이야. 여기 핵이.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은 핵은 뭐야? 플러스지. 그지? 핵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을 낮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높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전자가, 여기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내려가지. 그지? 어디로 가야 이게? 플러스로 들어가지. 전자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페르미준이를 이해 못하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자, 페르미준이는 이거야.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초보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자, 바닷물이 전자라고 생각해봐. 전자로 이루어진 전자 바다야. 전자 바다. 전자 바다. 전자 바다. 그러면은 해수준이, 자, 해수도 여러분들,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지. 전자도 뭐야? 페르미준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전자가 가거든. 페르미준이는 준이 똑같지? 그래서 페르미준이가 일치할 때까지 전자가 쫙 흘러서 준이가 딱 일치하면은 전자 흐름이 없는 거야. 바닷물 흐름 없지, 그냥 전자 하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확 흘러가지? 그거 연상하라고, 페르미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초보를 위해서 얘기한 거고, 자, 지배 효과를 한번 잘 보면은 아주 쉽게 돼 있어. 자, 지배 효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금속하고, 금속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이종이라 그러는 거야. 금속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속과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온 자 고온 고온이 되면은 전자가 여기가 되지. 이해되니? 고온이 되면 전자 여기 되는 거 알아? 아까? 왜 이게 고온이 뭐야? 이거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 되지. 응? 전자가 여기 된다. 전자가 여기 돼. 자, 온도 올리면은 전자 여기 되는 거는 이해돼요. 전자가 여기 돼요. 전자가 여기 돼서 여기가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돼서 그 전자가 어디로?
이게 저온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자, 이거에 의해서 전자 여기 된 게 저온 쪽으로 확산이 쫙 되는 거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르미온이는 어떻게 생기겠어? 이게 페르미온이가 이렇게 생기겠지. 전자들이 여기 많아졌으니까, 그지? 전자들이 많아졌지?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게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열을 기전적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 열 때문에 생긴 거가 이 기전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열전 효과의 집약 효과라 그러는 거야. 집약 효과 이해되겠어? 집약 효과 이해돼? 다시 하자.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 여기 되지? 여기 된 전자가, 여기 된 전자라는 건 전도대 쪽의 전자야. 전도대의 전자는 무슨 전자라 그랬어?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뭐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아, 그게 저온 쪽으로 확산이 돼서 가버려. 그지? 그러면 저온에는 전자가 뭉쳐버리지. 뭉쳐버리면 페르미가 올라가지. 그럼 외부에는 이런 전압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집약 효과야, 집약 효과. 자, 집약 효과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펠트 효과는 뭐예요? 거꾸로. 기전력 집어넣으면은 온도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전력을 집어넣으면은 온도차가 생깁니다. 기전력을 집어넣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기전력을 집어넣으면은 자, 외부에서 이제 기전력 넣었어. 페르미 이렇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가겠어?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겠지? 응? 자, 전자들이 이렇게 가려면은, 빨리 봐. 전자들이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잖아. 응? 에너지 방출해줘야지. 에너지 방출해줘야지. 에너지 방출해줘야 되니까 온도차가 생기는 거야. 응?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는 고온이 돼버리고, 여기는 저온이 되는 거. 알겠니?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해 버린 거야. 그럼 온도차가 생기지? 그래서 이걸 냉동고에 쓰는 거야. 전자 냉동고 같은데. 냉동고, 이렇게. 냉동고는 이런 데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제 톰슨 효과는 뭡니까? 이거는 이종이 아니야, 이제. 동종. 자, 동종의 금속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 현상이 생기는 효과예요. 동종이라는 것만 알으면 돼.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페르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봤어.